실면적 24평의 오늘의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득합니다. 인테리어만 화려한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행복해질 것만 같은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 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천 제1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병원, 관공서,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아주 인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초등학교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주차는 해당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 상당히 면적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랑 벽면 전부 다 테라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일괄수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을 기준으로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해서 신발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디딤석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도 굉장히 스페셜해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고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멋스러워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거실의 면적도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바닥은 집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광폭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예쁘죠? 네. 소파월 일단 4인용 소파 놓기에 아주 적합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벽면도 웨인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포인트 조명도 있어요? 아, 그렇죠. 곳곳에 포인트 조명되어 있네요. 네. 천장 조명은 전부 다 매립등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TV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양쪽 벽면의 인테리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굉장히 다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거실을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만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오늘의 집이 3룸이잖아요. 네. 두 개의 방이랑 조금 거리차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독립되어 있네요. 그렇죠.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고요. 벽지색도 되게 컬러풀한데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잘못 배색이 되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네. 바닥도 아주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침대와 책상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면적이 제법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여유 면적이 굉장해요. 상당히 넓직해요. 네, 면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널찍합니다. 냉장고 자리도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바깥쪽 아일랜드 시타까지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창문이 있네요. 네, 창문도 있습니다. 네, 환기하기 아주 좋고요. 수납 공간도 다채로워요. 뭐 상부장, 중부장, 하부장까지 분리가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상부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 그 위에 후드도 굉장히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바깥쪽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길이가 제법 되고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멀티탭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죠? 네, 정말 실용적이죠. 그리고 식탁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아요. 거의 뭐 실용성의 끝판왕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것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답게 면적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방형 구조고요. 전실이랑 똑같이 여기도 바닥이랑 벽면이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샤워 공간 한쪽에 있고 금색의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샤워기도 감각적인 샤워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코너선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특별해 보이죠?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 언더카운터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터치할 때마다 조명색이 바뀌는 LED 터치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기 위쪽으로 수납장, 선반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해서 진짜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네. 예쁘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쁘죠.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세 개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널찍해요. 가운데 대형 침대를 놨는데도 여유 면적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벽지색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저는 천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메인 조명도 예쁘지만 간접등이 좀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예뻐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서브 욕실은 뭐 메인 욕실 못지않은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구성은 비슷해요. 변기 위쪽으로 세면대 있고, 세면대는 수납장이죠. 수납장 있고요. 세면대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울 있고요. 아까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기가 금색이었다면 여기는 서브 욕실은 이제 실버 색상으로 해서 조금 차별성을 줬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한 개 코너 선반 있고요. 창문이 있어요. 습기 조절, 환기 조절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볼 텐데 여기 두 번째 방 안방에서 나오면 벽면도 템바보드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또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자, 오늘의 집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 굉장히 수월하고요. 여기도 되게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방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용도실 쪽에 창문 있고 여기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다채로운 체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용도실 면적 굉장히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아직 실외기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실외기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 제법 되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죠? 네, 상당히 높아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집 배치하기에도 충분한 층고입니다.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